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와 MB 수사 전망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2018년 예산안에 따라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삼기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드디어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탑청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미국 안보 보좌관이 전쟁 가능성 매일 커진다라고 말하는데,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전쟁 가능성 커진 한반도,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라. 네, 그들의 전쟁나라 전쟁나라 입버릇처럼 떠드는 말은 저주의 주문에 다름 아닙니다. 조선과 중앙이 염원하는 대로 전쟁 공포심이 커지면 경제는 어떡하고 사회 분위기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민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량만 맞으면 한반도 위기감을 증폭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선거 앞두고 총풍을 일으키려 했다든지 틈만 나면 아무나 종북이니 좌파니 하며 매도하기 급급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미 정신적 단두대에서 목을 잃은 그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러니 마지막 카드로 전쟁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조선중앙동아 이 조중동 역시 적폐의 핵심 주축임을 잊지 마시고 구독 거부, 광고 거부, 링크 거부로 영향력의 씨를 말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전쟁 염려가 기우에 불과한가? 북미 간 갈등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가? 궁금하시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로 답을 대신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은 말폭탄이 전부 진담이었다면 이미 전쟁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입니다. 라는 글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포 들어보시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른정당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채택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떠났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430조 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17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MBC 해직자 6명이 오는 금요일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MBC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른 3명의 후보 모두가 해직자 즉각 복직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선언을 노조와 합의한 것입니다. 신임 MBC 사장은 내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내정되고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 이런 시정 지시를 파리바게트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으로 두 달 넘게 시간을 벌여온 파리바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그동안 어쩌다 슈퍼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2월 한 달간 그동안 어쩌다 슈퍼맨을 통해 모인 시민의 마음을 공익제보자들에게 전합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 플러스 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전지기병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전지기병 벤지 지금 다운로드.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그래요. 자, MB를 과연 연말 안으로 검찰에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전 여기에 저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후배 평론가들하고 내기를 걸었어요. 근데 초조해집니다. 12월 6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연내에 거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칫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음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안 속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염려가 됩니다. 일단 뭐 대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나왔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 그러니까 적폐 수사들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적폐와 관련된 주요 수사를 이제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민생 수사에 조금 주력을 하겠다. 이게 뭐 계속해서 그냥 모든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가지고 이것만 붙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좀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게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석방이 되고 같은 건으로 영장을 이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는 MB를 소환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적폐와 관련된 거는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전혀 다른 혐의, 조금 중한 혐의 이런 혐의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 뭐 내년도쯤에 MB가 소환이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김관진 씨가 검찰 나와서 MB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윗선이 김관진이 아니라 MB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김관진이 풀려난 게 설명이 돼요. MB를 불러야지 MB 부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김관진이 MB한테 보고했다고 말했는데 MB를 안 부른다? 뭐 이래 이런 게 어딨어? 지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는 후배 평론가들에게 돈을 잃을 것이 가장 우려되는 김용민의 사익을 추구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한 번뿐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불렀을 때 일게 되는 정치적인 공방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적폐수사 자체가 스톱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부를 때 그냥 바로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 혹은 뭐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결과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정도에게 단단하게 돼야 부른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더 부작용과 더불어서 오만 가지 이제 시끄러운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연내에 그냥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김관진, 임관빈이 어쨌든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석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절차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뭐 그걸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뭐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고 그 수사는 그 수사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그 수사를 각 잡고 시작해가지고 하려면 사실 진영을 다시 꾸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에이스 검사들, 에이스 수사관들 모아다 놓고 그 사람들이 쫙 이렇게 훑으면서 수사를 막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적폐 수사에 너무 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매달려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동시다발로 가게 되면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가지고 한 군데에서라도 빵꾸가 나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적폐 수사도 망가지고 MB 수사도 망가지고 결국에는 다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에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적폐 수사를 딱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는 인력들로 진영을 새로 꾸려서 MB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뭐 기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유죄가 나오는 상황까지 단단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용민 씨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MB를 구속시킬 만큼 배짱이 있습니까? 뭐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정과 또 어떤 기관에서 역할을 맡는 자리에 갔을 때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야 개인적으로는 안 그랬었는데 저 사람 올라가더니 변했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여태까지 뭐 지금 거리에서 쭉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봐왔던 사람들로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특수통들 중에는 합리적이고 뭐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본인이 이제 특수수사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거나 뭐 김수남 검찰총장처럼 그냥 공안통이어가지고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에 주로 이렇게 능했던 사람은 오로지 모든 것의 기준을 정무적인 판단에 두고 할 텐데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이란 말이에요. 특수수사를 오래 하면서 기본적인 팩트를 찾아내고 그거에 위에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공안은 약간 그게 이제 반대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전체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위해서 상부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특수수사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범죄 혐의들, 그리고 이것이 갔을 때 끝까지 유죄를 받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생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특수통으로 오래 경험해오고 나름대로 검사들한테 신망도 두텁게 받고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수사의 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적인 수사의 키는 쥐고 쭉 다 해가지고 가고 그것이 올라왔을 때 최종적인 재가를 문무일 총장이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그냥 특수수사의 경험이 많다고만 해서 전체 수사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강직하게 의지를 가지고 똘똘하게 수사를 잘 해가지고 올라오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굉장히 대가 센 사람이어서 네. 여기는 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뭐 다 필요 없다. 수사 제대로 하자라고 지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검찰총장에게 재가를 해주십시오라고 옵션을 줄 때 굉장히 날선 결과들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따라서 결여 재가를 하는 건데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혀 택도 아닌 뭐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연내 수사 웬만한 거 다 끝내겠다는 문무일 총장 이야기는 무게감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다 조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거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이런 질문은 어떤 식으로 답할 것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지검장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든요. 정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전혀 그냥 상황 돌아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총장이 연내에 끝낼 거예요 라고 해놓고 야 내가 연내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끝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을 해놓고 아 그러면 이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할게 라고 하고 가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길게 빙빙 돌려서 했습니다만 요지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하여튼 대차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MB 수사가 혐의가 명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좌고우면을 하거나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수사 자체를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사람이다. 다만 연내에 적폐 수사를 일단 정리해놓고 그리고 진영을 새로 꾸려서 새해에 MB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혐의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아마 말 못하도록 딱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서초동에서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사는 생물이니까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적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높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순치된 것들이 조금씩 깨기 시작하면서 네. 나름대로 특정 경쟁도 시작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연말 요 정도 되면 한참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제 인사이동이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팀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의욕적으로 막 좀 해보자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기대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도 좋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국민들 상당수가 말이죠. 뭔가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까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많이 상실됐어요. 이건 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그냥 법원이 영장 기각하고 또 구속적 부심으로 풀고 그러니까 아 이건 뭐 MB가 뭐 증거가 나와도 뭐 아무리 언론이 떠들어도 결국에는 대마불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적폐청산 무드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집권 세력이 하나 바뀌었을 뿐이고 대통령 혼자가 바뀌었을 뿐이고 검찰도 내부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 포지션에 찾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적폐 청산이 순조롭게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아니 빨리빨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권력형 비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 가면은 이게 눈 감아준단 말이죠. 여기 열불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렇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렇게 검찰, 사법부 단둘이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회의감만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나머지 뭐 주요 포스트에 있는 기관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 10년간의 그런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여튼 표시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초식을 쓰면서 그러니까 뭐 전혀 결이 다르게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주요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이건 무슨 소린가 싶은 보도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하여튼 총 공세를 펼치면서 이 사람들이 적폐 청산을 은근히 하기 싫어하는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사람들이 의지를 갖는다고 그냥 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늘상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너무 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검찰총장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총장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검찰 조직만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이거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저희가 삼았었는데 근데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가 아직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물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도 뭔가 이렇게 좀 딜레이 시키거나 짜그러뜨리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검찰이 가진 파워가 크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가면 그래도 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낸 다음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서 이제 힘을 빼는 작업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낙담하시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하여튼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수사 관련해서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나요? 매일경제에서 뭐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스태퍼드 대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를 보냈잖아요. 예. 그리고는 본인이 거기 개건연구원으로 이제 가려다가 출국금지가 되는 바람에 그거는 무산이 됐었는데 예. 뭐 알고 봤더니 그때 기부했던 20억 중에서 뭐 1년에 한 이자가 1억 정도 나오는 모양이죠. 근데 그 1억 원은 자기가 체리비를 쓰겠다. 이런 계약을 이제 했더라고요. 참 꼼꼼하게 예. 돈도 뭐 하여튼 쌈짓돈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보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또 자기가 먹겠다고 또 이렇게 했던 정황이 드러나서 야 정말 추해도 이렇게 추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치부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관련된 사람들을 불렀어요. 스탠퍼드에 관계된 사람들 또 국정원 산하 기관에 있던 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소환해서 그런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게 그냥 20억 보내가지고 자기 자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체리비로 자기가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1억만 자기가 쓰려고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돈을 더 뭉쳐가지고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쌈짓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들이 아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국내에서도 도곡동에다가 이제 뭐 부인 위에서 10억 원 들여가지고 뭐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터져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것이기 때문에 MB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댓글 수사 정말 우리가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변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저는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MB가 등장할 때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제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댓글 뭐 이런 거 조금 가지고 대통령이 소환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면서 이제 막 대놓고 막 비판도 하고 이동관 씨도 뭐 댓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이렇게 문제 삼느냐고 이제 미루고 있는데 제가 단한 건데 내년에 MB가 서초동에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돈과 관련된 혐의로 오실 것이다. 아. 댓글 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뭐 갑론을박하고 이런 걸로만 검찰이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서 그거는 아무튼 조금 지켜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늘 그 김프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건으로 MB를 모실 거라고. 뭐 하여튼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MB가 사실 원세훈 씨를 서울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또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했을 때는 그의 어떤 실력보다는 개걸스러운 충성, 뭐 이걸로 발탁한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그러한데요. 근데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미국에 갔다? 그리고 공식 업무를 보았다? 저는 이거는 뭐 반드시 MB의 어떤 미션을 받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그렇게 이상한 돈 관계에 억측을 낳게 한 것은 결국 MB를 대리해서 뭔가 작업하러 간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충분히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그때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정원장이 해외를 갈 때 외교 행랑이라고 하죠. 이제 뭐 보따리, 가방 들고 나가면 예. 보통 그거는 이제 관례상 따로 조사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 행랑에 담아가지고 뭔가를 들고 나가는 거, 국정원장이 외교 행랑에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이제 예우고 관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뭐 힘이 들기는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외 첩보를 대단히 많이 생산해가지고 뭐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었느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뭐 김정일이 죽은 것도 다들 뉴스 보고 알 정도로 국정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휴민트가 다 망가졌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외를 다니면서 뭐를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국정원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녔을 것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무튼 검찰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돈, 특히나 이제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본인 내부에서 뭔가를 밝히고 싶어하는 폭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법에 걸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쉽게 터져나오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우연한 기회에 지금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TF에서 이렇게 막 수사 의뢰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나름대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치부가 꽤 많이 드러날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프로 믿고 우리가 적폐 청산 이 수사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아, 국민들이 다시 촛불 들고 나와야 하나. 또 가뜩이나 추워졌는데 여러모로 이제 참 염려가 됩니다. 예. 자, 기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두 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팀 로빈스인데요.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 선물해드립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의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보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구만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구를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namdomeoggori.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총 3,000평의 대지하 건물 두 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빌리지.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정답자 에코브릿지님, 자유한국당은 심신미약 상태인 것 같네요. 제이든124님, 올해 마지막인 12월도 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 방송 들려주세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pharma.co.kr입니다. 어제의 끝말잇기 시작 글자 양심의 심이었는데요. 당첨자 히스프리 01님, 끝말잇기 심쿵,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열받아서 심장이 쿵쾅쿵쾅하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기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산안, 예, 방송이 올라갈 시점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
저는 필리버스터 한번 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엔 김밥 들고 하실지 뭘 들고 하실지요. 이자들이 몇 마디나 할지 참 궁금해지고요. 30분 못 넘긴다에 조심스럽게 500원 걸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막판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뭔가를 틀고 있는데 뭐 무슨 뭐 이런저런 명분 얘기하지만은 본질은 이거죠. 자기 지역구 예산 덜 따서 아이가 뭐 지역구 가서 어떻게 뭐 면구스러워가지고 고개를 내밀 수 없다 이런 건데 뭐 이런 거창한 대의명분을 들이대면서 뭐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가련한 짓을 좀 안 했으면 제가 방송에서 좀 명쾌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녹음을 6시 20분쯤에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4일 밤에 여야 협상으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이게 5일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본질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졌는데 자유한국당이 명목으로는 이거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25%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아졌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에서 단연 이번 예산안에서 중요했던 게 법인세 최고세율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인세율은 전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답시고 깎았던 거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올렸다기보다는요. 예, 예. 아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합의된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요. 조금 아쉬운 대목은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과세표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은 쉽게 생각하면 기업들이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이라는 건 원래 이익에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높아졌다는 건 이익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지만 3천억 원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25%의 최고 법인세율이 아니라 종전처럼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결과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만 된다면은요. 이번 법인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만 2조 3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모두 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이 3천억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숫자도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고작 한 77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업들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헛소리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번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제일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보수 국가들이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상대로 5일 오전에는 보수 언론들이 이 대목을 두고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 거나 최고 법인세율을 높여서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미국 상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트럼프 감세안을 통과시켰죠. 예.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도 2020년까지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춰주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도 현행 33.3%인 법인세율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고요. 이제 이까지 들으면 와 선진국들은 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데 우리만 진짜 역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죠. 미국, 일본, 프랑스 다 뭐 내로라는 선진국이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는요. 다국적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사를 자기 나라에 유치를 해서 낮은 세율로나마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1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낮은 국가를 찾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현상을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가뜩이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감세 조치를 펼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OECD가 BPS, Base Erosion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처럼 각 나라들이 감세 경쟁을 하면요. 유럽 나라들 재정이 다 거덜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제발 이 감세를 멈추라는 것을 프로젝트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BEPS 프로젝트 발표문을 보면 글로벌 기업의 배만 불리는 매우 유해한 조세 인하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촉구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이 먼저 불을 지피고요. 프랑스하고 일본이 따라하는 감세 정책 이게 각 나라의 재정을 거덜내는 최악의 치킨 게임 같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세를 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각 나라들이요.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다국적 기업이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세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췄다. 그러면 바로 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할까요? 경쟁이 붙었는데요. 당연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예.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도 법인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조세 피난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급할 게 없는 거죠. 제약회사 중에 화이자라는 곳이 있죠. 그 비아그라를 맞는 걸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가장 미국적인 기업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5년에 아일랜드 회사인 엘러건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2015년 최대 인수합병이라는 건데요. 왜 그랬느냐. 아일랜드가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거든요. 합병을 해서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겨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이 35%였어요. 그런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입장에서는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기면 법인세를 연간 10억에서 20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막겠다고 미국이 법인세를 이번에 20%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화이자 입장에서 대뜸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여전히 아일랜드 법인세율이 15% 수준인데요. 미국이 정말로 화이자를 다시 끌어들이려면 더 낮춰야 됩니다. 한 13% 수준으로 낮춰야 됩니다. 이러면 미국 재정은 거덜이 납니다. 예. 그런데 13으로 내리면 화이자가 돌아오느냐? 이것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화이자는 당연히 기다릴 겁니다. 아일랜드가 더 내려줄 거야. 아니면 아예 파격적으로 더 낮춰주는 국가가 생길 거야를 간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법인세율을 낮춰도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하면 글로벌 기업들 몸값만 높이는 거죠. 얘들은 분명히 유유히 조세 쇼핑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릴 겁니다. 예. 이게 화이자뿐 아닙니다. 이미 애플, 구글,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세율이 낮은 국가들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세금 쇼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드는 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신의 한 수가 절대 아닙니다. OECD가 절박하게 조언한 것처럼 국가 재정만 거덜내는 유해한 악수가 되는 겁니다. 공멸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OECD가 강력하게 감세 경쟁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재살 깎아먹듯이 감세 경쟁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효율적인 건지를 경고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존 내시라는 학자입니다. 아마 경제학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이 뷰티풀 마인드가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천재 수학자죠. 그리고 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육질 배우 러셀 크로가 존 내시 역할을 맡았죠. 내시는 내시 균형이라는 놀라운 발상을 경제학적 화두로 던진 인물인데 이 내시 균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월요 경제학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영화에 나왔던 간단한 장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시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바에 갑니다. 바에 간 목적은 친구들하고 가서 어떻게든 여자들을 꼬셔서 즐겁게 노는 거였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야, 잘 됐다. 저분들하고 놀자. 이제 이러려고 했는데 그 여자분 무리 중에 너무 예쁜 금발 미녀가 한 명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원래는 여자분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목적이었던 내시 친구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여자들하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금발 미녀를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그 미녀한테만 달려들려고 합니다. 이때 천재 수학자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니들이 지금 전부 다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망각하고 말이야. 오로지 나는 저 금발 미녀만 차지하겠어 하고 달려들면 우린 다 망해. 생각해봐라. 니들이 다 저기 금발 미녀한테 달려들면 첫째,
금발미녀 콧대가 안 높아지겠냐? 콧대가 엄청 높아질 거다. 그래서 금발미녀는 절대로 니들한테 데이트 허락 안 한다. 둘째, 다 금발미녀한테만 달려들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기분이 좋겠냐? 금발미녀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옆에 여자한테 가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래봐라. 딱이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시는 왜 니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면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걸 포기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자기 몸값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 금발미녀도 못 얻고 자기들이 처음 목적이었던 일반 여자와의 데이트도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시의 대답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과부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무엇이 공동의 최선인지 합의를 하고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시 균형이 경제학에 던진 충격은요. 이기적인 개인이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갈 때 굉장한 비효율이 생긴다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낸 겁니다. 원래 경제학은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주장이었는데 내시가 이제 여기에 중요한 도전장을 던진 거죠. 예. 내시가 든 술집 사례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는 선진국들 사례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이 금발미녀인 거죠. 그리고 금발미녀 없겠다고 각 나라들이 연대와 협동을 벌이고 계속 법인세를 낮춰요.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이러면서요. 그러면 금발미녀가 와준답니까? 안 옵니다. 콧대만 높아지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됩니까? 원래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거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세수를 더 증대시키는 게 국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면 거대 글로벌 기업을 놓치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멀쩡한 법인세율을 낮춰서 국가 재정만 거덜이 납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경쟁 때문에 국민들만 쫄쫄 굶게 되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에 전혀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시장성을 봐도 그렇고 위치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야 되죠? 그리고 낮춰야 된다면 도대체 얼마까지 낮춰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한 10%까지는 낮춰야 한두 곳 유치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율을 10%로 낮출 수 있냐고요? 예, 나라 알거지 됩니다. 국가재정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낮춰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불가능한 나라였다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자거나 혹은 높이지 말자는 주장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어차피 글로벌 기업 유치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최고 법인세율을 높이면 있던 기업들도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염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려는 진짜 웃겨도 너무 웃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이 맞다 치고요. 재벌들이 높은 법인세율에 질려서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하고요. 어느 나라로 갈 건데요? 보수 세력의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으로 재벌들이 떠나겠습니까? 아, 미국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어떤 고를 당하나.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숫자로만 계산을 해봐도요. 지금 트럼프 감세안으로 미국 최고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졌는데 그래도 양국의 실효세율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에요.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실효세율은 34.9%였고 한국의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감세로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실효세율은 여전히 미국이 높습니다. 숫자상으로도 미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조국 대신에 보수 세력이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임금 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안에 붙은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임금 인상 및 투자에 협조적인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임금 인상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자신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요, 우리가 오해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많이 약화되긴 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평생 직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도요타 회장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임원들이 아 올해 실적이 너무 나빠졌으니까 노동자들을 해고합시다라고 권고를 했더니 도요타 회장이 야 노동자들은 가족인데 가족을 어떻게 해고하냐 가족을 해고하느니 내가 먼저 죽겠다 내 배를 먼저 갈라라 이렇게 외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한국 재벌들이 임금 인상과 투자 활성화에 협조적인 기업으로 승인을 받겠다고요? 아서세요신 거죠, 정말. 미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지금도요,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의 피처는 여러 곳에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일랜드도 법인세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재벌들은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을 안 했을까요? 이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법인세 몇 푼 아끼겠다고 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면요, 장담하는데 한국 재벌들 대부분 구속됩니다. 도대체 땡전 한 푼 안 내고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5조 10조로 불리는 일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지구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을 그렇게 칭송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은 그게 허용 가능한 걸로 우리는 또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고를 쳤던 몇몇 경영인들이요, 또 나스닥에서 주가 조작을 했던 몇몇 CEO들이 징역형을 받은 걸 보면 징역 125년형 뭐 이런 걸 받습니다. 그 나라가요. 금융범죄 단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법적 징벌 체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네. 그 나라에 가면 이재용은 다음 생에도 못 석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짜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3세 승계를 구상한다? 예, 이재용 씨 당신 이야기인데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횡령과 배임으로 전과가 2범이 되는데도 경제 살린다고 총수를 풀어주는 나라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최태원 씨 이야기입니다. 횡령을 했는데 병에 걸렸다고 버텨서 형기의 8분의 1도 안 채우는 나라. 이재현 씨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대리인 산업 이해우 기업. 현대 BNG 스틸 정일선. 아니, 이륙하는 비행기를 세운 대한항공 조연아. 술만 마시면 주먹질을 삼는 한화그룹 삼랑 김동선. 이런 애들은요, 해외에서 경영자가 아니고 상습 잡범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 재벌들은 결코 한국을 못 떠납니다. 얘네들은 존재 자체가 범죄자예요. 그런 애들이 법인세 몇 푼 아끼겠다고 해외로 튄다고요? 그럴 배짱조차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법인세 인상의 적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재정을 거덜내면서 별 효과도 없을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골골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요, 적정한 과세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선진국들이 그 헛짓을 할 때 촛불혁명의 주인공으로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 법인세율을 인상했다는 건요, 2017년 겨울 요 시점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훌륭한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법인세율 인상을 진심을 다해서 축하합니다. 부디 오늘 밤이 지나면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를 해서 25% 인상안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기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가 됐다면요, 아침에요, 정치자분들이 함께 많이 기뻐해 주셔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해서 법인세율을 높인 이 일을 더 많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자리를 축소시킨다, 법인세 인상이, 뭐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법인세 원상 복구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그때 일자리는 좋아졌습니까? 제 말이요. 9년 동안 깎았으면 좋아졌어야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웃긴 소리냐면, 예, 이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이 600조 원에 가까워요. 예, 법인세를 높였다고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요?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족같은 소리를 했던 신문이 바로 세계일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중앙일보도 일면에서 부자 증세 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아, 참 이런 신문들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가난하고 네, 힘없는 백성들이 말이죠. 네. 네. 예전에는 그렇게 쓰면 조금 여론이 바뀌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워낙 시민정신들이 성숙해져서요, 국권이 증세국가와 복지국가의 길을 저는 잘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런 여론 흔들기가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아,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해상 봉쇄가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상 봉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요청하면 해상 봉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송영무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이미 거기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가.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에서 결론이다, 이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상 봉쇄와 해상 차단,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해상 봉쇄는 적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해상 차단, 즉 해양 차단 작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조치입니다.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알림 자료를 통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해상 봉쇄와 관련한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송영무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해상 차단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이죠. 또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가 이뤄진다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전협정 2조 15항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해상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을 놓고 국내에서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 우리 여보.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에?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 피, 알! 네? 어디라고요? 네, 피, 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4도, 광주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부산은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밤부터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그리고 호남에서 1에서 5cm, 그 밖의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아주 쌩그럽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읽을 만한 책이 있겠죠? 네. 밖에 안 나가고 진득하니 앉아서 읽기 좋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버지니아 울프는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죠. 예. 한국에서는 박윤환이 쓴 목마와 숙녀라는 시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 에세이스트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 이 버지니아 울프는 뭐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사유를 펼쳐보인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우리에게는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그리고 세월, 영화로도 만들어진 올랜도라는 작품도 있죠. 자기만의 방. 네,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도 있고요. 예. 또 제이콥의 방도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모든 작품 하나하나를 빼놓을 수 없겠지만은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중에서 대단히 논쟁적이었던 삼기니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삼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기니가? 세끼니도 아니고. 네. 기니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쓰리 기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달러 또는 3파운드 할 때처럼 기니는 화폐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 기니는 식민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픈 기억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 단위고요. 그리고 이 대영 제국 입장에서 보면 영광을 기리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동부에 기니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니와 뭐 베냉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영 제국이 식민 제국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착취와 약탈을 통해서 대량의 금들을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확보해 갑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주화 동전이
기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니는 상당히 고사스러운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던 화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쓰리기니스의 삼기니라는 책이 발간된 해가 1938년인데 요 무렵까지만 해도 이 기니라는 단위는 부자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사치품을 살 때 사용한 하나의 그 상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노예 무역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렇게 기니라는 동전을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제국주의 또는 침략주의 뭐 인종차별 등등의 의미가 새겨져 있고요. 동시에 그걸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와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해서 빨아들인 부를 영국인들이 소비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이 기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뭐 페미니즘과 평화주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세 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설은 아니고요. 어떤 남성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전쟁 중이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여성인 당신이 좀 기여할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부도 해주고 반전 단체에 들어와 주십사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답장을 쓰는 형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나 또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다시 보고자 하는 분들이나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삼기니를 어디에 기부하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질문 던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편지에서는 나는 이 1기니는 여성의 교육을 증진하는 데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은 다른 여성 교육의 증진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고요. 예. 두 번째 기니는 여성의 전문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부하겠다. 그런 단체에. 예. 나머지 한 기니, 나머지 1기니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향한 운동에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런 구성입니다. 상당히 볼륨이 있는 책인데도 예.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몇 구절만, 이 의미 있는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버지니아 울프는 이 전쟁이나 뭐 살육, 학살, 뭐 지배 이런 게 남성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9년까지 우리 계층에 열려 있었던 위대하고도 유일한 직업은 결혼입니다. 이 구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19년 영국에서 성차별박탈법이라는 게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여성들이 어떤 공직에도 어떤 전문직에도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사실 뭐 우리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 불과 한 세기 전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세기 그 전후죠. 그 전후죠. 100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네. 정확한 건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성들이 어떤 전문직이 가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이 차단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열려 있는 유일하고 뭐 위대한 길은 결혼이라는 직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선택하는 기술인 결혼이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어떤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기술이 여성들에게 별다른 것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 다시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양성이 많은 본능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싸움은 늘 남자의 관습이었지 여자의 관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타고난 것이건 우연이건 법과 관습이 남녀의 차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역사상 여자의 권총에 쓰러진 사람은 거의 보기 드뭅니다. 새와 짐승들 대다수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네 남자들 손에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살상 습관에 대해 뭐라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들의 성격이 어떤 폭력적으로 진화해온 것, 따옴표 치고 진화란 말 쓰겠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어떤 그 관습적인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테죠. 예. 이 점을 버지니아 울프도 강조하면서 남성들에게 왜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해 갑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흥미롭나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도 남혐 여혐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네. 근데 이 버지니아 울프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남혐 여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반페미니즘적이고요. 그거야말로 이 페미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겸비하고 있을 텐데 어느 한쪽을 폭력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해방을 꿈꾼다는 건 해방에 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른바 여성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남성을 닮아갈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 미러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적과 싸우면서 적을 닮아가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의 측면에서도 다시 깊이 성찰할 바는 없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억압함으로써 남성들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게 버지니아 울프의 진단입니다.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여기 첫 번째 긴지를 여성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구절에 별표를 세 개나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 새로운 대학, 가난한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때 새로운 대학이나 가난한 대학이란 여성을 위한 대학. 이때는 여성들이 대학 가기 대단히 어려웠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도 옥스퍼드인가 어디 대학에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계속 보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 군림하고 살상하며 땅이나 자본을 획득하는 기술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가르치려면 월급, 제복,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가난한 대학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싸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테면 약학, 수학, 음악, 미술, 문학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학은 인간의 상호 교류 방법, 즉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 대화하는 기술, 이것과 관련되는 의복과 요리에 관한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새롭고 청빈한 대학의 교육 목표는 분리와 전문화가 아니라 결합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참조해도 아주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대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화합이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가를 탐색해야 합니다. 건전한 사고를 하면서도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사를 구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새로운 대학에서는 부와 의식, 과시와 경쟁 같은 장벽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부유한 대학들을 이제 불편한 거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필로 그어놓은 금을 넘어서게 될까 봐 고관들을 불쾌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마음 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거치도 못하며 이것은 닫혀있고 저것은 묶여있는 그러한 도시, 갈등의 도시로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의 과거를 얘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학의 미래를 구상할 때 참조할 만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이 기존 권력들의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곳이 아니라 또 무한 경쟁을 유도하면서 각자를 고립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결합하고 인문학적인 향기가 풍요로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자는 게 버지니아 울프의 제안처럼 보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교본이자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논쟁들을 보면은 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굴복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 다른 전문가처럼 깊이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그 관련해서 아침은 마침 잘하셨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인용하는 시릴 체빈트리의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성의 가치 감각은 남성의 가치 감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여성은 남성이 창출한 활동 영역에서 경쟁할 때 불리하고 의심받는 처지에 있다. 이것은 명약 관화하다. 오늘날 여성은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기회를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갖고 있지만 남성을 노예처럼 모방하느라고 여성의 가능성을 낭비하고 있다. 남성을 노예처럼 모방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을 노예처럼 모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남성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짓들을
노예처럼 모방함으로써 남성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차이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지대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상호를 존중하는 게 인간 전체의 행복과 이어진다는 것. 예.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 자체를 더욱더 평화롭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남성들이 읽을 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본다면은 온갖 전쟁과 약탈과 수탈의 과정들에서 여성들 동원했고 또 여성들 짓밟았고 그리고 여성과 다른 측면에서 어떤 미개인이나 야만인 또는 타인종들을 유럽인들이 지배했던 걸 생각하면은 여성이라는 식민지에 대한 통찰은 또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잠깐 또 보겠습니다. 진짜 페미니스트나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웃사이더로서 어떤 그 조직화된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소속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정의와 평등과 자유를 위대한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의 주장은 여성의 권리보다 더 크고 심오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정의와 평등과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몸으로 존중하는 모든 남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 여성 중에서 정말 앞섰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남녀, 그러니까 인류의 정의와 평등과 자유라는 것이죠. 이어서 버진홀프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예. 원망스럽게도 페미니스트라 불린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실은 선생 자신의 운동을 앞장서서 행했던 선구자였지요. 딸들은 선생이 지금 싸우고 있는 동일한 적에 대항하여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선생이 파시스트 국가의 전제정치에 맞서 싸우고 있듯이 딸들은 가부장적 국가의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선생이라는 사람은 버지니아 울프에게 반전평화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파시스트들과 싸우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과 싸우듯이 선생이 싸우듯이 우리도 그런 동일한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억압하고 파탄으로 내모는 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싸워야 할 적은 공동의 적이지 남성 여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서로 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평화주의 페미니즘을 주창한 버지니아 울프의 핵심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뭐 사실 페미니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정상적인 젠더 인식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각자의 뭐 성기 모양 이런 거는 목욕탕과 화장실을 구분할 때나 유효하지 다른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스, 이게 생물학적 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젠더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지점이죠. 그게 오랜 역사에서 남성 중심적인 세계였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남성 중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남성 중심의 세계와 싸우는 여성들이 또 그런 버지니아 울프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성적인 세계를 상상한다면 그건 페미니즘이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은 아니라고 모자라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서 함께 싸워간다는 그 전제가 중요하다는 게 버지니아 울프의 인식인데요. 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로운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버지니아 울프가 주부 임금제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뭐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가사 노동 이런 문제 관련 지어서. 뭐 생활 임금으로도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38년 단계에서 아주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오늘 김 PD와 제가 나눈 얘기를 풀어가는 마지막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부 임금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를 하네요. 선생의 아내가 임신과 육아의 대가로 진짜 임금 즉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아내의 일자리는 지금의 무임금에다 연금도 받지 못하는 불안하고 치욕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매력적인 직업이 될 테니까요. 선생도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까지 사무실을 지겹게 지킬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일을 고르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때야말로 문화가 정말 제대로 꽃필 것입니다. 선생님은 봄날 과일나무에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고 선생님의 삶에서 멋진 절정기를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인생의 황금기를 돈 버는 기기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느 불운한 노예의 보살핌을 받으며 쓰레기더미로 영락하기 십상일 터인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주부임금제, 일단 버지니아 울프 용어입니다만은 임금제를 정말 우리가 확장해 나간다면은 그 결국은 여성도 명예와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고 남성도 동시에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류 문화를 꽃피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자유보다 오히려 남편의 자유를 위해 더욱 필요한 이런 조치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주부임금제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직 남성이 너무나 지겨워하며 거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일 자체의 이득도 별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쳇바퀴처럼 돌리고 있던 낡은 맷돌이 부서질 겁니다. 바로 그때 선생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노예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지적 노예 상태를 끝장내고 반쪽이었던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3억 파운드쯤을 무기 소유자들에게 써야 하는 형편에 그런 추가 지출, 즉 주부 임금은 정치가들이 잘 쓰는 편리한 말을 쓰자면 비실용적이라고 할 테니 실시할 가능성이 더 큰 기획들로 화제를 돌릴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는 3억 파운드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무기를 사들이고 뭐 전쟁을 하고 그런 데 쓸 돈을 정치가들은 당연히 주부 임금제라는 데 돌리지 않겠죠. 예. 근데 정말 그런 시절이 온다면은 인류 전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풍요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부가 임금 노동자가 된다면은 뭐 비단 여성만 그 일을 합니까? 남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게 바로 여성 해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인간 해방의 문제에서 접근하자는 거죠. 사실 페미니즘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남성 해방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공동으로 지적인 문화적인 행복을 향유하면서 인류의 방향들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 저 오늘도 이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서 한 세기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그 의식의 주제들을 남겨주네요. 네, 맞습니다. 삼기니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쟁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느 입장에 설 수 있는지,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가진단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아, 군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네.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드세요.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국물과 세 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로.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정말 별칠할 끝에 결국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네네, 정말 진빠진 하루였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장재원 대변인 그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가서 막 그 고성을 지르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세 명 중에 두 명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뭐 언제나 그렇듯이 선봉에 서야죠. 돌아와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모습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나섰던 것 같고 이제 뭐 못 보신 분들에서 좀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안건 두 개 정도를 통과시키고 아침 9시에 예결 소소위가 다 끝나서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기재부에서 그 내용을 가져가서 종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 작업이 뭐 한 5시, 6시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밤 9시에 본회의를 다시 속게 해서 안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놓은 입장이었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하루 종일 오늘 왔다 갔다 했어요. 원내대표가 내용엔 거의 다 합의를 했지만 법인세 문제도 그렇고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 의총 내에서 격론들이 오고 가서 반대라는 기류들이 생겼고 또 반대로 국민의당은 뭐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총 종료하고 나서 이제 김경진 의원 브리핑 내용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민의당에게 막판에 예산을 좀 많이 밀어줬죠. 국민의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고 공무원 숫자 조정도 이제 국민의당이 원하는 수준에서 머물렀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도 합의해주지 말고 그냥 막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저희가 또 거꾸로는 합당 없이도 국민의당하고 협치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은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현주 의원만 당론으로 찬성을 한다고 해도 예산에 반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 기류가 확인된 상태로 들어와서 찬성을 하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보이콧을 하거나 안 하거나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이 되니 그럼 이걸 들어가서 반대할 것인지 보이콧할 건지를 놓고 하루 종일 격론을 벌이던 중이었거든요. 예. 저녁 9시에 본회의를 다시 속기하기로 하고도 1시간여를 더 정세균 의장이 기다려주다가 10시가 거진다 돼가서 이제 본회의를 속기했는데요. 김 PD님 말씀하신 상황이 10시 10분쯤 일어났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장재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들어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 있다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단상으로 몰려가서 자기들 의총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고요. 정세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것도 지났고 11시에 개하고 11시간을 기다려줬는데 더 얼마나 기다려달라는 말이냐.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뭐 고성들이 오고 갔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하겠다고 정해한 후 다시 속기해서 결국은 통과가 됐죠. 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밤늦게까지 의총을 하는 것도 실은 뭐 의총할 내용도 없는데 지연전술을 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보이콧을 할 건지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밝힐 건지 양당 간에 정해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합의를 했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건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정도 이상은 따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도장을 찍은 건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돌아선 거죠. 주요 쟁점은 역시나 공무원의 증언 문제였는데 그걸 자꾸 공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현장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요 며칠간 계속 말씀드려서 이제 좀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뭐 소방관, 경찰관,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사 등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챙길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을 위한 거고 모자란 인원을 충원하는 거거든요.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언이 아니라 충원이 이게 핵심인데. 예, 충원입니다. 이게 부족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인데 여태까지 순위에 밀려서 못하던 일을 이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서 진행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깃장을 놓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엇박자가 나게 되고 그러면 보이콧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쟁을 벌이다가 그만 실기를 한 거죠. 밤 10시가 되도록 논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을 펴면 1과부터 볼 것이냐 2과부터 볼 것이냐 하다가 밤을 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딱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본회의가 열렸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아, 국민들이 총선이 언제 있나 그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2020년까지 선거는 없고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이제 작은 규모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 여기서 본때를 좀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방자치 선거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당에 대한 혁신을 압박해 내야 한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금이 갔고 앞으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더 많은 제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유승민 의원 오늘 뭐 결별을 선언한 셈인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짜증나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마땅히 바른정당 그렇다고 갈 데가 있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사실 안철수 쪽의 세력을 일단 같이 확보하고 동병상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권병에 걸렸는데 서로 보살펴 줄 데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려 있었어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국민의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또 오늘 최명길 의원 또 안타깝게 의원직을 상실령을 받아서 예. 지금 뭐 당내도 매우 우울한 상태일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오늘 예산안 합의가 되면 원래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되고 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로 논쟁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금이 크게 갔죠.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둘 다 이렇게 뭐 잴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잠시간 뭐 그렇게 갈등하다 말지 않겠는가 다시 통합의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에 공동 플레이가 어쨌건 작용을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보시기에는 저렇게까지 합의에 줘가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실은 예 일당 독재를 하는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뭐 어느 정도 타협은 불가피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같은 기류로 이렇게 같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저희로선 다행스러운 일이고 뭐 좀 크게 욕심을 내보자면 지금 상태로 당은 따로 하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협의에 가면 좋겠어요. 예. 정당분들 싸우시는 거 보면 무서워서 같은 정당 있으면 또 당대표를 어떻게 흔들지 진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계시고 저희는 여기 있고 예. 이렇게 필요한 정책마다 사안별로 연대와 협조를 구해가는 것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참 그때 그렇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분들이 또 여지없이 또 국민의당 가서도 그렇게 흔드는 걸 보면서 참 일관성 있는 정치인들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탈당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두세 번 하기 마련이고 당대표도 한 번 흔들어본 사람이 두세 번 흔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새누리당의 공격에 지리멸렬했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요. 오랜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세상이 금방금방 변하는 거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뭐 이 구도가 쭉 이어지다가 다음 총선 앞두고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안티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시면 어떨까? 아, 예, 뭐 최상의 카드죠.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만 합당하실 것 같으면 일당을 내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농담입니다, 농담. 예, 예. 재밌는 분들입니다. 아이고, 몇 사람 당장 꼽을 수 있어요. 유성엽, 황주홍, 어? 이런 사람들. 아, 이분들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예, 뭐, 성동격서에 장갈라치고, 뭐, 어마어마하시죠. 사실, 친한 인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친 아니라서 못 흔들고 계셔서 지금 되게 속이 상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분들 세트로만 들어가시면 어떤 당도 다 흔들어 드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할 때, 아이고, 문재인을 못 견뎌서 안철수 곁에 가시겠다고, 아이고, 안철수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낼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오래 못 갔습니다. 생각하셨던 대로. 알겠습니다. 아이고, 국회 상황 너무 흥미롭게 돌아갔고요. 자, 예산안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뭐, 정기국회가 폐회된 상태죠, 지금은? 12월에 임시회가 잡혔고요. 법안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가서 올 연말까지는 계속 국회를 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임시회가 언제 개회됩니까? 지금 이제 이 정기회가 폐회된 대로 바로 이어서 12월에 임시회를 한 달 동안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최경환 씨 검찰 보내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 안 해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래서 뭐 방탄국회로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예.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많이 있고 하는 가운데서 열리는 국회이기 때문에 최경환 씨는 본인 지금 출두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두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무죄를 다툴 것 같으면 검찰 막 뻗대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로 증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면 조사하는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소명하는 전략을 세우시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1억 수뢰가 사실이고 그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경우 이제 구속까지도 봐야 하고 사실 뇌물 1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 돈 줬다는 사람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 줬다고 하는 거라서 사실 친박끼리 하는 얘기 아닌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로 보고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는 다 드러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영장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덩어리님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MBC 사장 최종 후보 세 사람이 결정됐지요.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과 임흥식 전 MBC 논설위원, 그리고 MBC 해직 PD인 최승호 뉴스타파 PD입니다. 세 명의 후보는 내일 방송문화진흥회의에서 열리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면접에는 시민과 MBC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의 부활을 위해 앞으로 MBC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904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 먼저 51%, 절반의 시민들은 MBC 보도조직 내부의 적폐 인사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꼽아주셨네요. 28%, 3명 가운데 1명은 기계적 중립의 탈피를 천명하고 적극적인 공정 보도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CCBB를 제대로 가리고 어느 쪽 50, 다른 쪽 50, 이런 식의 기계적 중립을 극복하자. 네, 이런 응답이 28%였습니다. MBC가 그동안 보여왔던 편파 보도, 왜곡 보도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이런 의견은 12%, MBC 내부의 공정보도 감시 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9%였습니다. 자, 트위터를 통해서 고견 보내오신 분들 중에 한 분 만나볼까요? 김주성님, 네 개의 복이 모두 너무 중요한 일이네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님, 협성회 탄원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정부의 노력 이상으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철학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협력업체 사장님들 이야기지요. GGJY1350님, 삼성 1차 협력업체 언저리에서 사업했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삼성은 방송 내용보다 더 탈탈 털어야 합니다. 죽일 놈의 기업이지요, 삼성. 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언론 플레이로 극복하려던 삼성. 네, 그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통한다는 얘기지요.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서 6시 반에 다스베이다 녹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